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오늘은 충남 해양도시 1번지 보령입니다. 대천에서 오천으로 이어지는 바다에서 짜릿하고 특별한 봄의 추억을 만나볼까요? 와, 화창한 봄날씨. 네. 차갑기만 했던 보령의 바다에도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이 파도 속에 풍덩 몸을 맡길 날이 곧 다가오겠죠.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아, 파도 소리 좋네요. 좋죠. 이 봄의 쌀과 바람에 일러기는 대천해수욕장. 그 파란 바다를 마주하며 봄을 느껴봅니다. 약간 추우신 것 같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대천 앞바다에 나왔어요. 여기 보고 있으니까 봄바람 맞으면서 이거 보이세요? 화이트 비치. 이 화이트 비치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와, 한 폭의 그림 같아요. 너무 멋있어. 나 너무 설레 지금. 1930년대 개발된 대천의 수욕장은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죠. 조각공원과 포토존도 마련돼 있어 사계절 내내 인기 만점입니다. 아, 이쁘다. 이쁘죠. 또 해변 주변에 다양한 레저 스포츠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의 선택은 바로 요겁니다. 뭐죠? 두구두구. 두구두구. 바다 보면서 레일바이크는 처음이거든요. 아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해문도 많이 끼고 비가 오면 못하는 상황인데 네. 날씨도 너무 좋아서 너무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화창하니 딱 레일바이크 타기 좋은 날씨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럼 길이가 얼마나 돼요? 2.3km고요. 네. 왕복 시간 한 35분에서 40분 소요가 됩니다. 그럼 레일바이크 타고 파란 대천 앞바다를 신나게 달려볼까요? 날씨가 도와줬네요. 좋았어요. 이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페달을 밟으면 오매불만 기다린 오션뷰가 딱 펼쳐집니다. 예쁘네요. 와, 레일바이크 타고 여기까지 오니까 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까지 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바다 한가운데를 누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걸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에요. 특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푸른 바다와 그보다 더 파란 하늘, 힐링 그 자체인데요. 대천바다가 제품에 폭 안깁니다. 야. 이번엔 보령의 두 번째 바다, 오천항을 찾았습니다. 좀 더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인데요. 검은 보석이라 불리는 키조개 생산지로 유명한 오천항. 전국 생산량의 60, 70%를 차지하고 있죠. 정말 크잖아요. 네. 어머나. 이거는 엄청 커, 엄청 커. 와, 진짜 크네요, 키조개가. 키조개가 왜 키조개인지 아세요? 아니, 이거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키조개는 옛날에 아기 때, 어렸을 네. 때 오줌 싸는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키. 아, 옛날에 그 머리에. 비슷하죠. 네, 혹시 네. 그래서 키조개구나. 그리고 관자죠, 관자. 관자. 어머, 싱싱해 보여. 관자는 관자. 드셔보실래요? 이거요? 네. 이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으려나요? 키조개 회 있고, 버터구이 있고, 회무침 있고, 샤브샤브 있고, 두루치기가 있어요. 아, 근데 제가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괜찮아요. 드셔보세요. 세트로. 세트? 과연 어떤 코스 요리일까 상상하는 사이 배무침부터 두루치기까지 키조개 요리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와, 제가 오천에 와서 이런 홍사를 다 누려보네요. 뭐부터 먹어야 될지. 기쁨의 도리도리. 그래도 일단 회부터 먼저 먹어야겠죠? 그렇죠. 갓 잡아서 더 싱싱한 키조개 관자회. 이 산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메뉴인데요. 초고추장에 콕 찍어서 먹으면 봄맛이 입안 가득 들어옵니다. 아, 녹을 거예요, 분명. 제 진실의 콧구멍. 벌렁벌렁. 탱탱해요, 탱탱해. 이번엔 새콤달콤한 양념에 향긋한 봄추소를 넣고 버무린 회무침.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줍니다. 침이 절로 고여요. 싱싱한 야채랑 어우러지니까 새콤하니, 새콤하니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념표 불판에서 두루치기와 버터구이가 동시에 익어 갑니다. 매콤한 양념에 볶아 먹는 키조개 두루치기. 와우. 고소한 버터를 살짝 부어 먹는 버터구이까지 금상첨화죠. 버터는 사랑이죠. 사랑이죠. 향이 일단 너무 좋을 거예요. 이 향 저장해 가고 싶다. 그러니까. 어떡해, 나만 즐겨서? 아이고. 일단은 안 매운 거. 흥분해, 흥분했어. 안 매운 거부터. 그럴만합니다. 매콤한 맛과 고소한 맛의 키조개 관자. 취향대로 입맛대로 마음껏 먹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원한 국물과 함께 먹는 키조개 샤브샤브까지 이 조리법에 따라 식감이 달라지더라고요. 키조개 샤브샤브. 식감이 좀 달라지네요. 탱글탱글했던 게 이렇게 쫄깃해졌어요. 샤브샤브도 역시. 오천왕의 특별한 봄맛 키조개 코스 요리 한상이었습니다. 천수만의 바다가 천천히 흘러들어 잔잔한 물결을 이루는 오천왕. 예부터 호수 같은 오천왕을 지켜온 성벽이 있었으니 바로 충청 수영성입니다. 여긴가? 어? 어머, 이 동백꽃 아니에요? 동백꽃? 보세요. 아, 맞아요. 오, 예쁘다. 그 옆에 바로 문. 뭔가 신비롭게 생겼는데 왠지 새로운 세계로 이동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몸으로 들어가는 문이네요. 정말요? 그렇죠. 엄청 크다, 문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저는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이종주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문화해설사님. 네. 문화해설사님입니다. 아, 네. 어, 그런데요, 전 바닷가에 이렇게 큰 성벽이 있는지 지금 처음 봤거든요. 아, 그렇죠. 네, 신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수영입니다. 수영이요? 네. 한양으로 가는 그 좋은 선을 안전하게 네. 그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성안에 있는 그 주민들이 외적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외적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네. 성을 쌓았는데 여기 밖에는 바다였겠죠. 네. 그래서 다른 데와 달리 여기는 수영이라고 합니다. 아, 수영. 크고 작은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오천왕은 말 그대로 천혜의 요새인데요. 그런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 충청수영성을 세운 거죠. 요새를 지키던 성벽을 따라 올라가면 그림같이 펼쳐진 정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 그러네요. 바로 영구정인데요. 이 오천왕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으로 예부터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누구나 들어와 그림같은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습니다. 꽤 넓어요. 오, 넓어요. 아니, 여기 안 올라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엄청 멋진 풍경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아, 네, 너무 아름답죠? 네. 모든 조선시대 때 그 선비들이 이곳에 올라서 시를 한 수 짓고 또 이 경관을 그 시로서 남기고 싶어 했던 네. 누구나 올라오고 싶어 했던 그 유명한 영보정이란 정자입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오면 뭔가 예술적 영감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천상누대 허중강산이라고 쓰여 있어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천상에 있는 누대 누각 같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여기가 바로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였거든요. 아, 드라마? 네. 오, 저 그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는데 잠깐만요. 근데 용식 씨가 안 보이네. 용식 씨! 어? 필구야! 이입하셨는데? 용식 씨! 강한혜 씨 어딨죠? 용식 씨! 드라마 속 그때 그 장소에서 잠시 여주인공이 되어봤습니다. 용식 씨가 일했던 파출소도 찾아가 보면서 저만의 아주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왔어요. 상한 씨 왜 부끄러워요? 그죠? 너무 좋네요. 대천 여행의 빅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바로 작전명 상상한 날다! 지금부터 이곳에서 보령 봄바다의 특급 작전이 시작됩니다. 아, 저요 지금 설레기도 하면서 너무 떨려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긴장을 좀 해요. 네. 저도 지금 처음이라 그런데 저 잘 탈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날씨도 쾌청하고 바람도 아주 지금 적당히 불고 있어가지고 이륙장에 올라가서 안전교육 받고 네. 이렇게 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륙장까지는 네. 한 15분 정도 여기서 지금 걸려요. 저 보이는 데가 바로 이륙장이거든요. 아, 또 산으로 쭉 올라가야 되네요. 네네네. 오늘의 특급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옥마산으로 고고! 기대 반 떨림 반으로 옥마산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더라고요. 아, 근데 날씨가 최고네요. 최고 정상에 다 올라왔거든요. 허, 아니,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왜냐면 지금 보령 시내가 한눈에 다 보여요. 탄성이 절로 나오는 서해의 풍경인데요. 아, 전 여기서도 무서워요. 보이세요? 진짜 멋있습니다. 해발 600m의 옥마산 정상에 서면 아름다운 서해바다와 보령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저의 특급 작전은 이 경관을 하늘 위에서 감상하는 패러글라이딩! 이거 하셨어요? 네, 이 떨리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장비를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와, 상아 씨 멋있어요. 아, 저 올라왔다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고 있는데요. 용기 내서 하늘 산책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드디어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어머. 따라요, 따라요. 보는데, 와. 세상에. 진짜 하늘을 낳았구나. 네, 한 번쯤 꼭 도전해보고 싶었던 패러글라이딩. 보령에서 그 소망을 이뤘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이 기분, 난생 처음 맛본 짜릿한 경험이었는데요. 와, 어떤 기분일까요? 풍경이 너무 좋아요. 아, 이게, 이게 바로 하늘 산책! 짜릿합니다! 아이언맨 안 부러워! 내가 바로 슈퍼맨! 지구를 구하고 유유히 돌아오는 히어로의 기분이 이럴까요? 이 발 아래로 펼쳐진 풍경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늘에서 만나 더 특별했던 보령의 봄바다, 석양의 황금빛 바다가 따뜻하게 반짝입니다. 이 감성 꼭 한번 느껴보세요. 자, 소감 한마디. 짜릿해요. 짜릿해? 눈물 빼고 예? 콧물 침 다 흘리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자, 손 한번 들고 가보세요. 대천에서 오천으로, 그리고 바다에서 하늘로 이어진 보령의 봄. 파란 바다 위로 봄볕이 스며드는 풍경마다 즐거운 탄성이 새어나옵니다. 뭔가 색다른 경험에 도전하고 싶은 날, 짜릿하고 특별한 보령의 바다를 만나보세요.